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2011년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경북 영주시. 지난해 5월 20대 초반의 산모가 아기 낳을 병원을 찾아 헤매다 영주시 내 한 산부인과 화장실에서 분만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여기에서 이분은 열려져 있었고요. 네. 여기 피가 좀 묻어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서서 자기 옷으로 아기를 바지를 다 내리지도 못하고 이까지 해서 아기 머리가 거의 다 나와 있어서 거의 이만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기 옷으로 잘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간호사는 산모를 급히 분만실로 옮겼고 출타 중이던 병원장 대신 인근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처치를 했다. 날아가지고 아기는 신생아실로. 아기는 신생아실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처치를. 네. 산모와 아기는 무사했다. 전쟁터였어요. 여기가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기가 제일 목숨이. 산부인과 분만실을 바로 눈앞에 두고 산모는 왜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을까? 영주시에는 4개의 산부인과가 있다. 하지만 4곳 모두 산전진료와 부인과 진료만 할 뿐 정작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는 없다. 사건 당일 저녁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산모는 가장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분만을 하지 않았던 그 병원에서는 최근까지 분만을 했던 산부인과로 산모를 보냈다. 진료 시간이 끝나 병원엔 아무도 없었다. 여기 문을 제가 잠가놓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 쑥 돌아가지고 화장실에 갔으면 대변 누다 보니까 애가 반쯤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만 이제 여기 우리 어머님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 선생님이 쫓아오신 거예요. 마침 영주 시내에 계시. 저는 영주에 없었고 제가 와 보니까 선생님은 얘 받고 퇴출을 다 해결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영주시의 유일한 분만 산부인과로 남아있던 이 병원은 지난해 4월 무렵 분만실 운영을 접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었다. 97년 산부인과를 개원해 아기를 받아왔지만 수년 전부터 분만 건수가 적어지면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분만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었다. 마취가 문제가 가장 컸어요. 결정적인 계기 전문다든 결정적인 계기. 뭐 다른 병원에 있는 선생님 우리가 초빙해서 써야 되는데 그 마취과 선생님 초빙한 선생님이 두 사람을 쓸 수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줄었습니다. 영주시내 마취과 의사가. 그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죠. 저는 필요하면 20분 내지 30분 내로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면 100% 우려사고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불안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네, 사실은 뭐 산부인과 의사로서 분만을 했던 마지막까지 의사로서 분만을 제가 못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구 11만의 도시 영주. 영주시의 마지막 분만 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면서 이 지역 산모들은 대도시로 원치 않는 원정 출산을 떠나고 있다. 설레임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임신과 출산이 지금 산모들에게는 고행길이 되고 있다. 아이 낳을 병원이 없어 큰 도시로 원정분만을 가는 산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도 이미 산부인과의 상징이었던 붉은색 야간분만 간판이나 비상벨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2001년 1,570곳에서 2011년 763곳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새 절반에 가까운 분만실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개업하는 산부인과보다 폐업하는 산부인과가 두 배나 된다고 합니다. 출산할 곳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산모들을 만나봤습니다. 출산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삭의 임신부. 남편의 직장 때문에 강원도 인제로 이사 갔던 강선진 씨는 두 달 전 홀로 이천으로 돌아왔다. 인제군에 분만병원이 없어 이천에 있는 분만 산부인과로 진료를 다니던 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오다가 홍천에서 옆 차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오토바이랑 승합차랑 박은 사고가 났는데 그 넘어진 오토바이가 제 차를 덮친 거죠, 뒤에를.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저도 한 80km 정도로 이제 주행하고 있었고 그 오토바이 더 빠른 속도로 있었으니까 확 지나가서 사람을 깔은 줄 알고 너무 많이 놀랬던 거예요. 이제 병원 다음날 진료 가겠다고 하다가 임신 8개월에 겪은 교통사고. 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산의 위험도 있었다고 한다.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나중에 보면은 자궁에서 태반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기 태반 박리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처치를 안 하면 엄마나 아기나 다 위험한데 뭐 한 2시간 반 정도 와 오셔야 되니까 너무 위험한 거고 점점 배가 많이 뭉치는 거죠. 점점 뭉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왜 사람이 안 좋은 일 생기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뭐 얘가 빨리 나오는 건 아닌가. 빨리 나오면 이주스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또 어떡하나 이제 막 그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많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선진 씨는 인제를 떠나 분만 산부인과가 있는 이천으로 왔다. 그것이 아이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남편과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돼버렸다. 첫 아이라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부부가 함께 고르는 행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아기 거를 고른다는 걸 위로가 되는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거를 고르는 거에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이제 5일날. 아, 이날나요? 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선진 씨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 신랑이 떨어져 있으니까 분만할 때 혹시나 아기가 너무 일찍 나와서 신랑이 못 와볼까 봐. 탯줄을 그래도 신랑이 잘라주는 게 좋잖아요. 세상에 나와서 처음 자기 폐를 호흡할 수 있게 자가호흡하는 첫 신호잖아요. 탯줄을 자른다는 게. 그러니까 아기한테도 의미 있고 저한테도 의미 있고 신랑한테도 의미 있는 일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에 산부인과가 없거나 있어도 분만 시설이 없는 분만 취약 지역이 전국 232개 시군구 중에 48곳에 이른다. 인구 2만 3천의 소도시 양구. 양구군에는 분만병원뿐만 아니라 산전진료를 하는 산부인과조차 없다고 한다. 군인인 남편을 따라 강원도 양구로 오게 된 김세란 씨. 오는 9월이 출산 예정이다.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한 달간 산부인과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임신 전에는 몰랐는데 양구에는 산부인과가 없다. 당장에 가서 확인할 수 없다는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병원은 이렇게 다니면서 병원은 여러 군데 있는 걸 봤는데 산부인과만 없다는 게 좀 의아하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 버스를 타고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세란 씨는 남편이 휴가 받을 날만을 기다렸고 그 사이 임신 테스트기만 4개를 더 샀다. 그렇게 많이 쓰신 이유는 뭐예요? 불안해서요. 혹시라도 이게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나 아니면은 그 전에 했던 게 시약선이었나 막 이래서 계속 꾹 참고 일주일 정도 됐다 하면 확인해보고 뭐 그래서 어느 날 막 배가 갑자기 아픈 날에는 그냥 확인도 해보고 그랬어요. 세란 씨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춘천의 한 산부인과를 알아놨다. 저도 갑자기 막 배가 아프거나 이상한 그냥 증세가 있을 경우 빨리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싶고 저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진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계속 그냥 마음을 다스려 하는 것 같아요. 친정이 있는 대전에서 출산할 예정인 세란 씨. 한 달에 한 번 진료를 위해 대전으로 향한다. 경북 군위군도 양구와 마찬가지로 군 지역 내에 산부인과가 없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인근의 대도시로 나가야 한다. 군위에서 유아복 매장을 운영하는 현효정 씨. 현재 셋째를 임신 중이다.
교정 씨는 유달리 초음파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 임신 3개월이 되면서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효정 씨는 요즘도 매주 대구로 산부인과 진료를 다닌다. 재작년 유산의 경험 때문이다. 그때도 8주였는데 배가 좀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가기가 참 애매한 상황 있잖아요. 이게 배가 아픈데 자꾸 아픈 건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하루 좀 참아보자 그랬거든요. 그걸 참고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잘못됐더라고요. 애기가 심장이 안 뛰더라고요. 솔직히 배 아팠으면 바로 갔으면 됐는데 왜 안 갔거든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파갖고 그러는데 병원 갈 때도 혼자 갔거든요. 수술할 때도 혼자 가고 신랑은 일을 해야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산부인과가 가까이 있었으면 아이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군위군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대구나 칠곡으로 나가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4시간. 이 지역 엄마들에겐 웃지 못할 아찔한 일들이 종종 생긴다고 한다. 진통 오면 이제 우선은 아직 멀었으니까 나 집에 가서 있다가 2, 3초 간격으로 진통이 오면 그때 오라고 보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딱 2, 3초간에 간격이 와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양수가 터지면서 애기 머리가 이제 보여서 밑에 받치고 이제 병원 가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첫째가 그랬어요. 정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침에 이슬 비쳤어요. 그래갖고 신랑한테 나 나올 것 같다 이러니까 신랑이 그때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삼촌 보고 같이 가줘라 그래갖고 삼촌이 타고 갔는데 이슬이 비치고 불과 2, 3시간이잖아요. 뭐 조금만 더 늦게 알았으면 좀 큰 뭐 가다가 정말 차 안에서 나을 뻔했죠. 출산 예정일까지 앞으로 7개월. 효정 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앞으로도 수개월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 동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학병원에서도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어 분만실을 폐쇄하거나 진료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분만 취약지가 가장 많은 전남지역, 전남지역 산부인과의 최전방이라는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병동을 찾아봤습니다. 새벽 1시에 전남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목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산모가 출혈이 심해진 것이다. 임신을 하면 자궁 쪽에 혈류량이 늘기 때문에 분만 후 출혈이 계속되면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 임신시 준비하려고 도착 당시 산모는 이미 혈압이 떨어져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환자분 상태가 일단 지금 제 문제가 출혈이 심해가지고 출혈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혈관을 그걸 못 찾는다고 하면 당연히 환자분이 이제 상태가 엄청 안 좋아지겠죠. 저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일단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을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4시간 가까이 응급처치가 이어졌고 다행히 산모의 상태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 일단은 지금 색전술까지 한 상태고 지금 현재는 좀 지켜봐야 돼요. 저희도 방금 막 시술하고 온 상태여가지고요. 지난 밤 산후출혈로 응급 이송됐던 산모의 상태는 밤새 많이 호전됐다. 괜찮아요 지금? 아침에 출혈 많지는 않았어요? 괜찮고 다행이네요. 전남대병원 산과병동은 늘 만원이다. 34가 목표예요. 이번 환자의 대부분은 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들이다.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분만 취약지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개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고위험 산모나 분만 중 응급 상황이 발생한 산모의 경우 대부분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지금 이게 호남 지역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현황입니다. 현재 광주 기독병원은 한 명도 현재는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병원이 네 군데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히 전남 지역 종합병원들의 산부인과 인력이 줄어들면서 산모들은 전남대병원으로 더 많이 몰려들고 있다.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차로 2시간을 달려와야 하는 산모도 있다. 진도에 사는 최희나 씨. 임신 6개월의 최희나 씨는 최근 다니던 병원을 옮겨야 했다. 먼저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조산의 위험이 있다며 대학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조산기가 좀 심하지만 않았으면 굳이 여기까지는 안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포나 뭐 이런 데는 그렇게 해줄 만한 곳이 없으니까 혹시나 일찍 나오면 인큐베이터도 있어야 되는데 남지역 통틀어도 여기밖에 없다면 네. 저희한테는 제일 가까운 곳이 네. 혹시나 지금 당장 애가 나와도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남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가 총동원돼도 소화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지난 3월 임신 7개월의 산모가 구급차에 실려왔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전남대병원은 산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 당시에는 매일매일 그 입원 환자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신생아의 입원이 많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미숙아의 경우 폐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 신생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데 당시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많아 인공호흡기가 부족한 상태였다. 저산소성 뇌증이라든 뇌출혈 그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 장기적으로 뇌성마비까지도 발 수 있는. 산모는 3분 간격으로 진통이 있었다. 곧 분만이 시작된다는 징후였다. 일단 자궁 수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궁 수축 억제제를 달았고요. 우리 병원에 총 3가지 약물이 있는데 하나씩 추가를 해서 달아봤는데도 수축이 전혀 억제가 안 되고 계속 진행하는 상황으로. 전남 지역은 물론 전북, 서울권까지 이송 요청을 했고 겨우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이송 도중 분만이 시작되면 아이의 안전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여차하면 손으로라도 이렇게 아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목포에서 온 산모는 다시 3시간을 달려 서울로 갔다. 각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준종합병원들에서 분만실을 폐쇄한 병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경영상 어려움 등등으로 인해서 폐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큰 병원으로 더 몰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학병원들도 산부인과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전라북도 지역의 거점 병원인 전북대병원. 지난해 9월 전북대병원 산부인과에서는 인근의 산부인과 개원의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전북대병원의 전공의가 부족하니 정상 분만이 가능한 임신부들은 개원 산부인과 쪽으로 보내겠다는 협조 요청이었다. 전공의들이 없다 보니까 뭐 산후출혈이라든지 또는 뭐 자궁 파열이라든지 이렇게 산모나 또 태아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 숙련된 우리 전공의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난해 4년차 전공의 3명이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느라 환자 진료에서 제외되면서 4년차 전공의는 한 명으로 줄었다. 올해 1년차 전공의 한 명이 충원됐지만 전공의 두 명으로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전방에 이제 전북에 사는 그리고 사실 환자가
막 조기진통 환자, 위험한 환자, 산모 같은 경우에 지금 아기가 바로 나와야 할 상황인데 트랜스포 전원을 서울 쪽으로 갈 수는 없고 30분 거리 내에서 대부분 해결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최전방 역할을 못 해준다면 환자들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실. 이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전문의 설현주 교수가 오늘 진료할 산모 명단이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의 산부인과 교수는 모두 7명. 설 교수는 그중 유일한 산과 전문이다. 환자를 69명을 보고 그날 낮에 분만 2개 하고 수술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그날이 완전 지난주가 좀 환자 많은 날은 9시 대기 전에 대기 환자가 여기 막 10명씩 떠 있고 오늘은 보니까 좀 덜한 것 같아요. 전공의가 부족해 교수가 당직을 서는 일도 있다고 한다. 환갑을 바라보는 원로 교수지만 이선경 교수는 요즘도 한 달에 몇 차례씩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다. 벌써 3, 4년 차만 되면은 웬만한 건 이제 응급처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지금 없는 경우 없으니까요. 그런 그 고년차가 없으니까 응급 상황이 되면 빨리 처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일단은 웬만하면 대기를 해야죠. 병원에서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실제적으로 분만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의사가 몇 명이나 될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 가는 거죠.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 이종숙 씨. 현재 임신 7개월인 종숙 씨는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 산모다. 한 달에 한 번 혈액종양 내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1박 2일 진료를 온다. 둘이만 다니면 둘만 시간 내에 그냥 다닐 수 있겠는데 애들 있고 나니까 애 컨디션 맞춰야 하니까 좀 힘들죠. 서천 지역에도 분만 산부인과는 있지만 종숙 씨처럼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고위험 산모는 진료하지 않는다고 한다. 혈소판 감소증이란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이 줄어드는 병으로 종숙 씨의 경우 분만 전에 반드시 수혈을 받아야 한다. 많이 참다가 오지 말고 미리 오셔야 돼요. 미리 와야 피가 준비돼요. 그러니까 뭐 혈소판이라는 거는 항상 모아뒀다가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바로 신선열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야 준비해가지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으로 그게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숙 씨와 같은 초고위험 산모들이 산부인과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이러한 큰 병원들 뿐이다. 5대 대형 종합병원조차 서울 아산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병원은 올해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의 큰 병원들까지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고위험 산모와 아기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고령 출산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산모의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걸리다 보면 결국은 긴박한 순간에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최근에 지표로도 나타나 있어요. 최근 산모들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의사들이 부족한 게 그냥 의사들만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가적인 문제라는 거죠. 전국의 산부인과 전문의 가운데 절반가량이 50세를 넘겼을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대로 간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산부인과 의사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날이 올 거라며 탄식했습니다. 왜 점점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10여 년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해오던 이근우 원장은 지난해 분만실을 폐쇄했다.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자부심이었던 야간 분만 간판은 쉽게 뗄 수 없었다고 합니다. 17년간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제 명찰이나 아니면 달고 있었던 뭐 분신 같은 건데 하루아침에 저걸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서글프죠. 분만실과 수술실, 신생아실 등 분만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있었던 2층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직도 분만 세트 한 벌을 가지고 있다. 산부인과 간판을 보고 들어올지도 모르는 응급 산모를 위해서다. 있습니다. 그런 산모가 갑자기 밀어닥친 산모가. 산부인과에서 그런 환자 오면은 최소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대처는 해야죠. 그러려면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저는 그동안 분만을 했던 의사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분만 건수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분만실 운영이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분만을 천직으로 삼았던 그가 결국 분만을 접은 이유 중에는 의료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에서 그냥 평범하게 늘 큰 문제가 없는 분만에 대한 또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아니 분만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되더라고요. 나는 운 좋게 이런 일이 다 피해 갔을 뿐이지 저 일은 나한테도 올 수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인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이근우 원장의 전공의 후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경 분만 중이던 산모와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사건 이후 병원 경영도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저희도 몰랐는데 출산 사고가 있었다고.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다 사고까지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아마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처에 한 산부인과 의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 터지려고 하니까 10년 만에 그냥 병원 옮기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연달아 두 대를 맞아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동료 의사의 죽음은 산부인과 의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 의사들이 봤을 때 아 뭐 누구나 내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10여 년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이기철 원장도 지난 2007년 분만을 접었다. 아기를 봤던 손에는 피부과 시술 도구가 들려 있다. 그가 분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분만 수술 대장이죠. 예.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저희가 다 두 장씩 다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되게 35건 내지 뭐 대부분 뭐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적은 다수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 05년도 정도 되면 이제 네, 이렇게 한 칸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아. 이제 한 칸으로 뭐 이게 토탈 8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토탈 6건. 96년에 617건이었던 분만 건수가 10년 뒤에는 연간 35건으로 크게 줄었다. 산부인과 의사회 부회장인 그가 분만을 포기하고 피부 미용을 선택한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분만이라는 건 항상 응급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사항은 어떤 상황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항상 그런 한 방에 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액이 요새는 뭐 6억, 10억 이렇게 배상을 하니까. 낮은 분만 수가, 분만 건수 감소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분만실을 닫고 산부인과를 떠나는 의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 2004년 배출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258명, 2011년에는 96명이 배출돼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밤 9시경, 서울 삼성병원으로 응급산모가 이송됐다. 선생님, 지금 분만실 2번 방에서 블리딩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도착 당시 산모는 거의 쇼크 상태였다. 네. 그 에루빈이랑 카베토신 3개씩... 아기를 낳은 후 산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환자였다. 자궁 수축이 되지 않아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자궁 압박과 함께 응급 수혈이 시작됐다. 만삭의 자궁으로 가는 피는 심박출량의 거의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정도 가기 때문에 자궁 무력증이 와서 피가 한번 나면은 사실 수분 내지는 얼마 안 해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이를 낳는 과정은 산모의 몸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응급처치 끝에 산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대량 수혈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버텨서 무사히 산모도 살리고 자궁도 살릴 수 있었던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네, 운이 좋았어요. 산모가. 보호자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예측할 수 없게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만이라는 게 정상분만이 사실 제일 겁이 납니다. 정상분만이라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멀쩡하게 아기 낳으러 왔다가 확 나빠지면은 이거는 보호자로서 자꾸 납득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언제 어떠한 응급 상황이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분만 과정. 통계적으로 산모 만 명당 한 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를 겪는다고 한다. 최근 이러한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시행됐다. 충분한 의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생길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상금의 30%는 의사들이 분담해야 한다. 저희가 학생들이나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제일 그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는 그 퀄리티, 삶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산부인과 가서 맨날 장직 쓰고 잠 못 자고 해 봤는데 혹시 뭐 천분의 일에 한 명 정도로 악결과가 있을 때 그때 자기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크니까 오히려 의료 분쟁을 조장할 수 있고 그 많은 의료 분쟁을 이제 겪으면서 의사들이 반잠재적인 어떤 범죄자처럼 취급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우는 게 왜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자면 좀 오해하셔서 책임을 묻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렇거든요. 책임을 묻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공적 기금에 참여하시는 것이거든요. 저 담당 행정기관이나 국회나 산부인과 협회에서 좀 더 그 많은 의논을 하시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시는 게 우선 첫째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수년 앞서 산부인과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처럼 분만을 포기하는 산부인과가 속출했고 의대생들은 산부인과를 기피했습니다. 분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산모가 사망하는 일도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산부인과 위기를 겪은 일본. 현재 일본 대부분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이러한 푯말을 찾아볼 수 있다. 산과 의료 보상 제도에 가입한 병원이라는 뜻. 100% ではないけれど もうほとんど入ってます。ほとんど99% 이상. 이 제도는 국가가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분만 과정에서 뇌성마비가 생기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의료 분쟁에 대한 의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분만 후 뇌성마비아가 나올 경우 과실 여부를 떠나 일본 정부는 3천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日本の場合はそう、医者、産婦人科の崩壊という、産婦人科医療危機になって、お産するとかないとか、妊婦さんが死にそうになっても、行くとこがなくて、患者さんのね、流行った妊婦の、たらい回しっていうことが流行って、あっち行ってもけてくれない、こっち行って、そういう社会的な事件があったことを背景にできてるから、産婦人科の医師に対して負担かけないようにしようという国の配慮もあったわけですね。 2008년, 의식을 잃은 산모가 도쿄의 여러 병원에서 수차례 이송을 거부당하고 며칠 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6년 나라현에서는 18개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산모가 사망했다. 이러한 진료 거부 사태는 같은 해 있었던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의 영향이 컸다.
자궁출혈로 사망한 산모의 집도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奈良の大病院事件の時にあの地域でお産ができる施設が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すなわちもうそういう人口があまり多くなくて大きくない産婦人科の病院がもうこんなん嫌だと、そんなこと言われるんだったらもうお産なんか取らないって言って、みんなやめちゃったわけですね。それもやはり社会が危機感を持つきっかけにはなったと思います。재판결과무죄를선고받았지만이사건이후분만을포기하는산부인과의사가급증하기시작했다1년새일본전체에서107군데분만병원이문을닫았다도쿄에서차로3시간거리에있는작은도시한때13곳이었던산부인과병원중10곳이문을닫았던후지시에최근들어다시산부인과가들어서기시작했다보름전에개원을했다는한산부인과를찾아가봤다후지시는시내에서개업하는산부인과에최대1억엔을지원하고있다또개인병원에서진료하기어려운산모는후지시나시즈오카현의상급병원으로바로이송시킬수있어서의료사고에대한부담이거의없다고한다この町の中心にですね富士中央病院という基幹病院がありますからもちろんまずそこに応援を依頼してそちらの方が受けてくれるんであればそちらの方に妊婦さんを搬送するということになったそちらの方にまず依頼するとでもしそちらの方が満床だった場合はまたいくつか静岡県には基幹病院がありますから随時そこを順番にこう依頼をお願いするという形ですね大阪プリモザ의료センター임신22주부터출생후7일까지의임신부와신생아를진료하는주산기센터로일본최초로1981년개원했다산부인과의外来になりますでこっちは小児科の外来の方になりますうちの母子医療総合医療センターなので産婦人科とそれ産科とそれから小児科のこの2つだけの科になります病院에는산부인과의사3명과신생아과의사2명마취과의사2명이24시간교대로상주하고있다일본정부는산모사망사건이후이러한주산기센터를전국적으로크게늘렸다현재오사카지역에만24곳의주산기센터가있으며일본전국적으로300개가넘는주산기센터가운영되고있다또한지역내에있는주산기센터의병상등의현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는시스템을도입해산모들이분만병원을찾아헤매는일을근절시켰다이러한시스템의도입으로일본의산모들은대부분지역내에서출산을할수있게됐다일본정부는산부인과의료현실을개선하기위해2006년이후매년약2100억엔우리돈2조3천억원에달하는돈을투자하고있다지자체에서도산부인과에지원하는의대생에게장학금을주는등산부인과에대한지원을높였다오사카부에서도지역내5개대학에대해산부인과를지원할경우장학금을주고있다大阪府内には、まあ、医療系の大学が、まあ、5大学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あ、どこともその状況というのは認識は一緒なんですね。でも全国日本全国といっても不思議じゃない。やっぱり産科小児科この新生児科も小児科のうちなんですけど産科小児科それからその救急というのはもう医師が足りないというのはもうオーソライズされているのでそれに対して이러한노력을바탕으로한때100여명까지줄었던일본산부인과전공의숫자는2010년491명까지늘어났다지난해부터울진군에서는다시아기울음소리가울려퍼졌다2012년보건복지부의지원을받아폐쇄했던산부인과를다시열게된것이다분만실을운영한뒤로한달평균9건의분만이이루어지고있다또한명의아기가탄생했다
하토야. 몸무게 들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3.7kg랍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양수가 터지는 바람에 급하게 분만하게 된 산모였다. 첫째, 둘째 다 황서 놓고 하나는 또 둘째는 이제 대구서 놓고. 저는 여기 없이 뭐 저 3층이나 방이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좋네. 울진군 의료원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장비비와 운영비 등으로 총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으로 산부인과 병동을 증축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두 명을 채용했다. 잠깐만 좀. 인큐베이터도 있어요? 네, 인큐베이터도 있어가지고. 울진군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겼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시설을 구경하러 오는 예비 엄마들도 늘었다. 포항에 거의 나가서 아기 낳고 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알아서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고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죠. 가족들도 찾아오기 좋고. 네. 산부인과 병동이 갑자기 바빠졌다. 지금 마취 과장님 연락됐죠? 네? 마취 과장님 연락됐죠? 예. 여기 신장 소리 좀 많이 떨어져서 좀 급하게. 예, 예. 진통 중이던 산모의 태아에게서 심박동이 떨어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것이다. 급히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됐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태변도 많이 보고 태주를 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통 올 때마다 이제 목이 쫄리면서 이제 심장 소리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운영비 지원은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에만 국한돼 있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사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모자라요. 소아과 의사에 대한 배려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거는 뭐 자체하더라도 마취과 의사가 없으면 분만 자체가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위험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마취과에 대한 인건비 이게 참 정부에서 좀 지원해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5개 시군에 분만 산부인과가, 2개 군에서는 외래진료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분만 취약 지역에 공공산부인과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이나 분만을 하는 곳에 대해서 현재 분만을 하는 곳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더 중요하다. 일단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내년도에는 12개까지 확대하는 걸로 추진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일단 어디나 쉽게 분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분만 의료기관들이 그 전국에 균형감 있게 배치되도록 그런 비용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부인과의 위기는 과거 일본이 겪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취재하며 만난 일본의 의사들도 우리의 현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출산은 우리 사회 모든 것의 기본이자 출발입니다.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산부인과 위기 극복의 출발일 것입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생명을 지키는 학과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피디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